지금부터 긴급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해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 100만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의 함성이 의회에서 응답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되어진 이현주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그리고 김관영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다 받지 못해서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한 분씩 서른 의원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모임 참 잘했고요.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민 바라면 한시라도 빨리 끝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임에서 탄핵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답으로 나올 것 같고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낼 것인가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바라면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정지시키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게 국민 명령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한다면 그런 각도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네. 박병석 의원입니다. 네. 일단 박병석 의원님까지 말씀하시고요. 오늘 그 토론회 주관하신 분들 세 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없고 제가 사회를 방금 전에 맡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네, 하태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오늘 공동 주최자입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앞두고 뭐 여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종 의원 서른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혼란을 끝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또 아주 빨리 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진행하면 3월 31일 날 대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에 발의를 하고 저희 새누리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한 4, 50명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안심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3분의 2 넘길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어쨌든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월 두 사람이 지금 교체가 됩니다. 소장 현재 그래서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이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1월 30일 이후가 되면 또 이 사람 교체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박한철 소장이 임기 다하기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면은 깔끔하다. 그리고 이 헌재 심판이라는 게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요건에 충분한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이렇게 발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검찰 발표만으로도 탄핵에 지금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1월 31일까지 헌재 통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3월 31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탄핵 전에 총리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뭐 탄핵 전에 다른 조건을 거는 것은 일종의 저 국가 혼란을 더 연장하려는 결과적으로 그런 시도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탐 대실할 것이 아니라 빨리 예, 현재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저희들이 예, 지금 모아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그 저 예, 토론회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 해주셔야 합니다. 김용건 의원님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추위에 더 떨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서둘러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종걸입니다. 빨리 끝내야 될 필요성이 오늘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지금까지 해명과 다르게 안전보장회의에서도 건의한, 심사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까지도 속도 조절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냥 추진한 게 있습니까? 누가 다른 비선이 했겠죠. 잘 모를 테니까. 그런 일이 발생 또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공소장에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정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직업공무원제라든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이런 것들을 농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또 중요한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탄핵에 전혀 주저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명길 의원님. 네. 저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기로도 제가 오랜 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당에서 탄핵안에 그 동의를 하고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 수를 세고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바보스러워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도 헌재 재판관들 상당수도 여론에 반한 헌재 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주장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 예, 예. 저 잠깐만요. 시간이 이렇게 인사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그 1분 이내를 하지 않으실 거면 1분을 너무 시끄면 하지 마시고요. 1분 이내로 하실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님, 예, 송금주 의원님 먼저. 어디 송금주 의원님 계신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출신 송기섭 의원입니다. 예, 탄핵을 국민의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어서 꼭 해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해남안도 진도 출신입니다. 윤영일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은 퇴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의 할 책무가 저는 탄핵소추라고 일찍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무 다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정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탄핵소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다 끝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 변재열입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오재세 의원입니다. 탄핵 빨리 합시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핵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뜻 받들어서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탄핵을 거부하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둡니다. 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서 탄핵 정치적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김영주 의원 축사해야 되니까.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국민은 하야운 투쟁, 국회는 탄핵, 이 일밖에 없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오늘 이게 토론회 발제를 맡게 되어진 김종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님과 김관영 의원님께서 짤막하게 이 행사를 주최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긴급 토론회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엉키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님,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그동안 그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토론회에 기꺼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굉장히 바쁘실 텐데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종철 연대 헌법학 교수님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오신 최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간에 이제 국민들이 계속 광장에서 시간을 생업을 포기하고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데 국회가 본연의 어떤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이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할 때가 머지않았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우리의 궁금증들 해소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다 함께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함께 뭉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탄핵을 빨리 해서 이 상황을 종결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께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세 명의 재선 의원들이 지난주 후반기에 네, 다시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희 세 명의 재선 의원들이 지난주 후반기에 오늘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제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탄핵을 당론으로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탄핵의 가능성을 저희가 꼼꼼히 따지고 탄핵의 시기 또 구체적인 방법 또 향후의 정치적 일정 등에 관해서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좀 늦게 오셨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합니다. 분노는 광장에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불안은 우리 정치권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탄핵의 요건은 충분하게 갖춰졌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태경 의원님을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저와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결할 수 있는 2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인용은 대단히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성 인원상 어떻게 되는지 또 재판관들의 그러한 것은 민심과 법에 의거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탄핵이 의결되고 그 순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의 총리에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죽서서 개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추진하고 선 총리의 선임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질서 있는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김영주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영주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주관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탄핵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오늘 세 분 전문가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염치없고 뻔뻔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을 위해서 물러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야를 요구해왔는데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까지 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들이 과연 탄핵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에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04년은 정치적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피의자로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탄핵시킬 수 있도록 3당 및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 하태경 의원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예,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저도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1분을 좀 넘게 하겠습니다. 저는 탄핵이 국민운동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탄핵 200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에 부역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270명의 의원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가결시키고 또한
헌재 재판소까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발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헌법학 교수님부터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김종철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제도에 대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해야 준비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탄핵 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탄핵 제도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 제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위반 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준비가 무엇보다도 긴절하게 요청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 제도의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가 예정되어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3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무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행위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 산업 현장 등 방문 행위나 뭐 준공 행사 등에 참여하는 행위, 국민과 관련되어져서 발언을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 및 헌법의 어떤 위반이 필요한데 이때 헌법이라고 하면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때 헌법 위반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들 대표적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되어져서도 연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그런 어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 혹은 탄핵 심판의 사유가 되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법률도 위반의 어떤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때의 법률이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고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배라 함은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고의뿐만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도 위배
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유배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소추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즉 탄핵소추의 법적 효과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탄핵소추를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어떤 조사에 기초해서 법적 논거에 근거해서 충실히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를 분명히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회에게 맡겨진 중요한 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기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사유를 엄밀하게 정립하는 것이 요청되어진다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탄핵 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법 규정에 대한 판단이나 탄핵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점도 또 잘 유의해야 합니다. 소추 사유, 소추가 어떤 방향, 어떤 안건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는지는 국회의 어떤 소추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점 또한 2004년 판례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잘 제시해야 하고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 절차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발의가 있게 되면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아니한 때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본회의에서 어떤 시점에 의결할 것인가 이 시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법 규정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보면 의결은 말씀드린 바대로 국회 재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아까 모두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200명 확보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하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원 구성이 그렇게 만만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일단 이 3분의 2의 어떤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사전에 철저하게 되어야만 탄핵소추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한 석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이 모든 노력과 국민들의 열망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추 의결서가 의결이 만일 된다면 그 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 즉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런 탄핵소추 의결과 계류의 효과는 제가 14페이지 자료집에 적어둔 것처럼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일컫는 행사뿐만 아니고 피소수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이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해서 불가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적극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의결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야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도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의결 시기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소추 후에도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탄핵 철회가 있고 다음에 하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화야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이런 정치적 타협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의결의 결과 화야라는 방법은 어려워진다 법적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 제출함으로써 심판 계류가 되어집니다. 이때 이 심판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세한 의견은 현재 헌재법 제40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하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하면 탄핵 철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였던 정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점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요건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는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진행되어질 수 없고 그러므로 헌재법 제51조의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해서 되어집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절차법으로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과 말씀드린 바대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의 방법은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헌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정정족수인데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인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현재 재판관 9인이 총 정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혼이 있게 되면 그 공석 결혼은 탄핵 반대로 법적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현재 박한절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13일 날 이 날짜가 좀 잘못될 수 있는데 1월 말인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그 임기가 만론되어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탄핵 심판이 이때까지 간다라고 예정이 된다라면 두 분은 탄핵 심판에 관여하기 힘들고 이 두 분의 의사는 탄핵 반대로 당연히 법적으로 의제되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재판관 2인의 반대만 당시 현직 재판관 2인의 반대만 있어도 탄핵은 기각 결정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판 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 규정은 준시 규정이로서 180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기간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준수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2004년 판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은 탄핵 소추 사유로서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의 효과가 생기는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 위반에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고 그 기준 적용의 방법으로 법이 형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형량의 방법으로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파면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고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의 형량으로 결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반대축으로 해서 형량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헌법소유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새기고 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이 상실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보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들을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적용을 해보였습니다. 이 적용은 그 전제가 국회 등의 조사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중간수사 발표나 언론의 의혹 제기된 것을 만일 사실로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용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수행상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판결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해야 할 대통령 의무 위반이 직무수행상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위반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헌재가 제기한 이 탄핵 소추 사유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 그대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헌법 규정이나 제도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어지고 이번에 헌법 현재 어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히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4년 결정의 경우 헌재는 대통령의 선관위 폄하 발언이나 신임 국민투표 제안 행위
같은 것들이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유들은 헌법 준수 위반 혐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탄핵 소추 사유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04년 경우와 달리 이번 사안의 경우 사실은 이것을 좀 엄격하게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나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확보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기본 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 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 현재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어떤 구체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것과 원리를 보면 민주공화국 원리에서 도출되어지는 책임정부, 공개정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 원칙이고 근데 우리 현행헌법은 국민주권을 국민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고 국민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대표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제 원리에 따르면 국민대표기관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심판과 각 국가 권력기관 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 제도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고 지금 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그 법치주의적 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공적 제도가 아닌 무자격의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수행을 의존하고 국가 과제가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원리가 요청하는 책임정부, 공개정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대통령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더불어서 행정권의 기속처를 미국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 1인에게 기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미국 연방의 어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직접 수여되지만 우리 헌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라는 집단적 헌법기관에게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반으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어민이 정부의 속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등의 보좌를 받고 그 집행기관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절차들이 거의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에 대한 뭐 국회에 있던 동의권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재청권 등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어떤 부서권도 충실히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권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운영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헌법기관에 의한 절차적 견제권과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한 법치행정원칙에 따른 국정수행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국정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해서 처리한다라거나 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한 것이죠. 그런 행위라거나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후보자 이번의 경우에 김병준 후보자에게 재청권을 부여하고 그 재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박성주 국민안전장관 내정 사례가 지금 내정을 그 당사자가 사퇴를 했지만 절차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회의 모두에 이종걸 의원께서 오늘 뭐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관련된 그 논의들이 일부 헌법상의 절차 없이 체결되어지는 절차들이 밟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서의 헌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들인데 이 경우 검찰 수사가 그리고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로 밝혀진 사안들만 보더라도 재벌 총수를 독대를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재벌 천하적 정책으로서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중지하는 반면 노동구조개혁이나 원샷법 등 그런 어떤 재벌 친화적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행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모금활동 지시 및 동료 그리고 정유라 동창 학부모 업체 납품 영향력 의혹 다음에 하남체육시설 관련 등과 관련되어져서 롯데의 75억 추가 출연 요구 의혹 다음에 광고회사 강탈 연류 의혹 다음에 대기업들에서 광고 수주 영향력 행사 의혹 그리고 KT 등에서 차은택 등의 어떤 지인 인사 청탁 의혹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대성으로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부정부패 행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자료지에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언급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소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 인정과 관련된 부분 과 관련되어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포괄적 뇌물수수 인정 법리가 대부분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보면 대통령은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총괄적 직무 수행의 지위에 있고 구체적으로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는 특별히 업무 위반 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뇌물은 대통령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한 것으로 촉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포괄적 뇌물 수수의 법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금 등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법리들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번의 경우 대통령의 부정부패 행위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나 정책 수립 예선 책정에서 국정문란이나 문체부 인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무 담임과 직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한 사안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공무원도 아닌 민간기업의 임원을 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사실적 권력 행위를 행사한 점도 헌법상 권력을 행사하여 오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기 수입 등과 관련된 로비 연루 의혹이나 12.18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불투명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상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 사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지지만 간략하게 그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검찰 발표와 관련된 사안만 보더라도 정호성 관련되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에 해당하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 경제수석과 관련되어져서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나 삼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이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사권의 오남용이나 증거인멸의용이나 개인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 관정에서 민정수수를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오용한 것 등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선거 관련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점은 아까 제가 상세히 설명한 그런 사유로 충분히 충족이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탄핵이나 하야 요구 등이 비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기존 판례 지지에 비추어서 탄핵 요건을 갖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의 조사 결과 등을 충실히 이행해서 탄핵 소추 의결에서 명백하게 충실한 법리하에 근거로 제시를 해야만 헌법재판소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어지므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6인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서 현재 결론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 등도 충실히 해서 탄핵 시기 등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아니할 때 탄핵 절차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도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직 재판관으로서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송두환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앉고 보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점은 막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이 이 국가적 혼란 그리고 위기 국면에 처한 것을 반영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해법이나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의견의 범주 내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꼭 참석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헌정 유린 그리고 국정 혼란 이런 사태에 맞닥뜨려서 국가의 장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치유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심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해서 연대감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메모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라고 했습니다만 실은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사태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최순실 사태라고 썼고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쏟아지는 보도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거기에 밝혀지는 내용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증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제가 아주 창의적인 영화나 어떤 무슨 제품 선전에 보면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사태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서 이 정도면 거의 범죄단체의 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성격이 뭔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미리 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건은 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나타내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이번에 드러나는 이 사태는 보수 진보 이 이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원칙과 반칙의 대결, 정도와 무도의 대결, 전 이것이 근본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당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준비를 한 자리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저는 어떤 희망의 불씨 이런 걸 뭐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에 관해서 해법은 뭐 어떤 부분은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닌가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출발점에 서서 가능한 방안을 순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손팻말에 쓰여 있는 대로 하야, 뭐 자진사퇴의 뜻이겠습니다. 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증위 헌정문란, 헌정유린 사태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대선에서 선출된 현재의 박 대통령입니다만 이미 벌써 그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미 지지를 철회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권위된 상태에 있다. 전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장에서 표출되는 그 민심의 바다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함성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한다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또는 최소한의 어떤 염치 이런 것이라면 실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마지막 애국적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만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 하위 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이 불과 60일이면 혹시 하고 염려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혹시 선거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선거가 졸속에 흐르지는 않을까 그래서 보다 더 우수한 후보자가 당선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저는 헌법이 충분히 고심한 끝에 헌법 제71조 68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헌법으로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형량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돌연 궐위가 됐을 때 좀 더 신중한 어떤 선거 운동 기간을 갖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선거하라고 규정할지 1년 이내에 선거하라고 규정할지라고 고심을 하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보다 국정 공백, 혼란 사태가 조금이라도 더 짧은 것이 좀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고뇌 끝에 60일 이내에 선거하라고 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뜻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방안의 치명적인 맹점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것이 결정적인 맹점이고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망하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메모지에는 현재로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 단계적 퇴진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선거의 졸속을 우려한 그리고 우려를 감안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도적 선거 관리 내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조정 절충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만 하다면 매우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당사자 본인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야 정치권 전체의 협의 조정 능력, 이른바 정치력, 이것이 발휘되지 않으면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방안 역시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무망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약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각 개인이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이제는 선택지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길 수순에 의해서 우리는 탄핵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 탄핵의 사유에 지금의 사태가 해당이 되는가? 저는 지금 막 발제를 해주신 김종철 교수님의 그 발제에 이 점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보도, 그동안의 보도, 검찰 수사, 공소장에 나타난 그런 내용, 향후 있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추가해서 밝혀질 내용, 국회 특별조사 결과 또 추가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이것이 탄핵 사유로 정말 충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 했을 때 초기부터 저는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탄핵 사유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헌법이 탄핵에 관한 규정은 아마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걱정들이 많고 저는 그것에 좀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서 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심리와 평의 그리고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째, 국회에서의 소추 의결. 저는 실은 법률가가 생각하는 어떤 단위적 차원에서는 국회 소추 의결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합심해서 이건 쉽게 소추 의결이 돼야 되고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염려하고 회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그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나아가는 방향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어도 좋다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기쁘고 정말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텐데 과연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읽기로 우리 현재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만약 탄핵 가결이 된다면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저는 정말 아주 기쁘고 그래서 아주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기간 이 점도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부분적으로는 좀 겹치기도 합니다만 심리 진행을 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심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 기간은 헌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온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이런 사건을 가지고 180일을 넘길 리는 없다. 김 교수님의 그 진단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조속히 처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2008년도에 소위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저희들은 그때 그냥 일반적인 위헌 심판 소원 사건이었는데 20여일 만에 선고를 했고요. 그 특검법의 발효 시기가 불과 얼마 앞인데 그 헌재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발효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의견을 모아서 막 서둘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만큼 과연 가능할까? 첫 번째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일정한 기간 제가 이걸 미처 확인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0일 정도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어 왔었던 것 같고 그걸 또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다음에는 헌재법 30조에 의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공개 변론을 기획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선정을 하고 의견서를 미리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헌재는 실은 이게 필수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쌍방 당사자한테 그런 의사를 밝혀서 준비를 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서 참고인이나 이런 걸 받고 미리 서면을 내게 하고 실제로 열고 정리하고 그러면 종전이 통상 이 사건에서 대략 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헌재 연구관 아마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연구관을 한 사람한테 지명을 해서 연구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사건은 팀을 구성해서 연구 보고를 맡기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약간의 시간은 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연구 보고서를 재판관들이 회람을 하고 그리고 각자 그거를 뭐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런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평의를 열고 그 평의 한 번에 결판이 안 나면 한 번 더 열고 이러다 보면 일정한 길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다라고 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기간은 저절로 소요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 보도되는 예상되는 피청구인 측의 여러 가지 언동을 보면 탄핵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헌재가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억누르는 느낌을 주면서까지 이 절차의 진행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상상을 해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31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또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말 그냥 함께 걱정하는 뭐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의 문제를 떠나서 결정이 나올 경우에 그 결정 주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는 당위적 측면과 실제적 예측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위적 측면이라는 것은 저희 그 법률가적인 양심과 그동안의 경험과 앞으로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과 이런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것이 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실제적 예측의 측면이라면 모든 현실로 존재하는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뭐 본인의 희망, 의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객관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그냥 그런 측면이 될 텐데요. 저는 본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일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에 관해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조금 전에 제가 기간이라든지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린 바로 그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의 재판관 구성이 어떠하고 그 각 재판관이 임명자는 누구였고 추천자는 누구였고 라고 그리고 평소 다른 결정례에서 보여준 성향은 어떻고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한때 그 조직에 몸담았던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 정말 참 마음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구성이나 지금까지 결정례를 보고 만약 국민들이 이런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이렇다면 우리 헌재는 우리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기회가 언젠가는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현재의 재판관 구성 어쩌면 구인으로 구성된 상태는 현실적 가능성이 정말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8인 재판관인 상태에서의 그 논의 경우 또는 7인 재판관 논의 경우 저는 그때도 이러한 국민적 여망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본 여러 법률가들이 전망, 희망 그것에 맞추어서 저는 당연히 탄핵이 탄핵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뭐 물론 그 결정문 예는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저는 그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래 어떤 성향이 보수 여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 관해서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애국심이랄까요?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동원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들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도 하고 또 강력히 희망하는 겁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좀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조속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 중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그 내걸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그 중에서 달성된 것이 한 가지 있다. 전국적 분노와 그리고 저항으로 국민 통합이 달성됐다. 광장에서.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시니컬한 촌평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에 더해서 일반 국민, 정말 청소년들이 연단에 서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송을 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 재민 원칙 그걸 아주 친근하게 음미하고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너도 나도 함께 운유하는 이러한 현상 이거야말로 정말 부수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의 하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 정말 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조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는 조항이 무엇이겠는가. 실은 전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들과 얘기하다가 그 중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하고 저도 즉각 동의한 바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헌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항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헌법 제7조 제1항을 음미하고 마음속에 깊이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많은 조항 중에서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절, 그 조항이 가장 가슴에 와 닿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언론 출판, 사상 양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이러한 것은 언제나 꾸준히 정말 지상의 가치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헌법 제7조 국가 장래를 위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 거기에 부연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 저는 여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문화, 체육, 교육,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직무집행, 직무권한 행사에 있어서 이 헌법 제7조 제1항이 가리키는 그 점을 유념했더라면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외국의 경우는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경우에 임명권자 개인 또는 나에 대한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고요. 실은 돌이켜보면 저도 때로는 그것이 막 머릿속에서 얼버무려지는 그러다가 정신을 다시 차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국회 내에서 의결하고 또 소추 활동을 하고 탄핵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로 국회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를 하고 또 평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헌법재판관이 되겠습니다만 관여하게 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정신에 대한 인식과 열의가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은 같은 내용이 돼서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사태에 국민들이 일정한 반응,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서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헌재에 가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고요. 국회의 역사를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이 포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저도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재판관님 말씀 듣고
진짜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얘기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뭔가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인데 좀 작은 것에 또 이렇게 집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따가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은 말씀 또 듣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명성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마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오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나왔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발표해 주신 김종철 교수님 그리고 송두환 재판관님 견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대한변협에서도 세 번째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는 국회에서 신속히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법률가들이 보기에 이런 사태에 대응해서 사실 헌법에서 탄핵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는 아시다시피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 이 문구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의혹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서 탄핵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단순히 형사 절차가 아니라 이제 헌법 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경우에 이제 국정 안정이 저해되는 부분 또는 이제 국정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경우에 그럼 대통령에게는 이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헌재의 기본적인 태도는 대통령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 또는 이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그리고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 이런 것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건데요. 공직자를 파면해야만 할 중요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란 직무가 갖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그만큼 중요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이 이제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어떤 현재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유린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직무에서 물러나게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이 두 가지를 법의 형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탄핵이 가능한 다른 공무원들과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에 더 합치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 헌법 수호에 더 합치되는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는데 제가 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법 법률 위반 정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검찰 공소장에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제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현재 의혹으로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제일 크게 고려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국가적 손실이 있을지 어떤 이제 국정 공백이 있을지 그 요소를 고려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경우에 국론 분열이라든지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정치적 혼란 없이 뭐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탄핵을 다 바라고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실 현재에서는 이런 요소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탄핵 결정을 해야만이 또 헌법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신속한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정 정상화 효과가 있는지 그런 측면을 고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국 국민 이제 헌재에서도 국민 여론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최종 결정 당시에 대통령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보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 30% 이상 30% 정도로 올라간다면 현재에서는 탄핵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어떤 국정 혼란이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최종 탄핵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내년 하반기에까지 갔는데 굳이 탄핵 결정을 내릴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의사가 있다면 신속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시기가 좀 끌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게 사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사실 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번 딱 심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뭐 탄핵 사유랑 이번 사유랑은 또 너무나 달라서 그 당시에는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번 사유는 뭐 일종의 부정부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성격이 워낙 달라서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현재 국민 여론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뭐 탄핵 결정이 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정 토론에서 공동 주최 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토론하실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또 지정 토론자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도환 재판관님 말씀 듣고요. 굉장히 속이 그냥 시원해졌어요. 네, 너무 시원하고 사실 아까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역사적 현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실질적 내용을 과연 우리가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좌절할 것인가의 그 역사적 현장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진보나 보수 이런 진영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란 무엇이고 또 법치란 무엇이고 또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주권재민이란 것은 무엇이고 이런 어떤 아주 상식적인 극히 상식적인 진영을 떠난 그런 논의의 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진영의 패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태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진영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는가. 또 보수의 입장에서 보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국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떤 가치의 또 중심으로 두고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수주의자들이야말로 지금의 사안은 국가보다 어떤 개인이 더 중요해진 그런 사태에 대해서 국가를 더 중시해야 하는 그런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이 사태를 마땅히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도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결국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감히 이 여론에 반해서 그리고 헌법에 반해서 이 탄핵에 의결 들어갔을 때 반대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걸 배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은 못할 것 같고요. 아무리 공천을 누가 줬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순간에 본연의 어떤 역할과 본연의 사명감을 상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헌재에 대해서 정말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심금이 울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국민의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이 역사적 순간에 어떤 반동적 결정을 할까봐 전전긍긍해야 되는 국회마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야 되는 이 상황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런 말씀을 또 재판관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참 울컥하고요. 여하튼간에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 사태 사안에 대해서 아마도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하는 판결문 혹은 기각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의견은 어떤 내용으로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수 의견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반역자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이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탄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또한 저희는 어차피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 대표에서 국회는 가열차게 앞으로 나가고 이제는 이 헌재로 갔을 때 또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국회와 그리고 광장에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국민들 헌법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실무적으로 아까 이 1월 31일 그때 이제 박한철 소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국정조사 다 해서 조사 보고서 나오고 지금 국정조사가 90일 최장 90일인데요. 조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탄핵안을 의결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탄핵안 의결해서 보내면 여름 지나가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이 절차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뭐 완벽하게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공소장 내용 그리고 또 보도들 이런 것들을 팩트들만 좀 확인을 해서 우선은 탄핵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면 1월 말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고 최소한 그 이 재판관님 또 이정미 재판관님 그분이 퇴임하는 3월 안에는 뭔가 판결 받아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자리 두 개가 빈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저는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혹시 1월 말 안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워낙 국가적 사안인데 어떻게 좀 재판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에 뭐 국민들이 막 재판소 앞에서 촛불 들고 막 외치면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지금 이원주 의원님께서 토론하시는 취지는 저도 완전 동감이고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어떨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앞으로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 사건이고 그래서 공개 변론은 어차피 한번 거칠 것이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실은 1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3월 13일 안에 어떤 결론을 내는 것도 헌재 구성원들이 정말 비상한 시국이 비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말 일로 매진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좀 그 만족스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네. 냉철하게 예측하면 예. 그렇지 하여튼 뭐 지금 뭐 그 자진 사퇴도 무망하고 질서 있는 퇴진도 무망한 현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탄핵인데 이 탄핵을 우리가 결정을 받아들기까지 또 거쳐야 하는 그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뭔가 실무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을 믿고 우리 헌법을 믿고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생각, 주권자를 믿고 국회에서는 그냥 앞으로 가면서 달려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하여튼 여야 진영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그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여러 또 당도 다르고 뭐 세력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경쟁들은 그런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뛰어넘은 다음에 경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정동영 전 의장님 오셨는데요. 예,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또 다른 급하게 가셔야 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송도환 재판관님, 또 우리 최명성 변호사님, 김종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렇게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위한 토론회,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현주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다. 대선 주자나 당의 정치적 유불리로 국가 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인 탄핵을 미루면 안 된다. 이렇게 천명하신 대단히 의미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은 90%가 사실 빨리 그만두든지 내려가든지 탄핵하든지를 요구하는데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주권자의 90%의 의사를 제대로 지금 받들지 못하고 있는 구조와 또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탄핵이 발의되면 3일 72시간 내에 의결 절차가 마쳐지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이제 정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전히 대통령이 박근혜 씨인 상태이고 의결이 되면 되는 순간 국면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조속하게 탄핵 의결까지 국회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시급하냐면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예를 들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거 4년 전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것을 지금 사실상 탄핵 절차 돌입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 이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버리는 절차적으로도 그 조약과 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 가서명 이후에 6주 내지 8주에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 동의를 위한 기간을 갖는 그 절차를 무시했고 그걸 위반했고 또 핵심은 지금 다른 나라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경우는 수준과 목적이 다르지만 다른데 일본 경우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한일 정보기밀 보호협정을 국민의 의사를 목살한 채 이것도 저는 탄핵사유에 추가돼야 할 사안이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 이런 결정을 탄핵에 임박한 대통령이 추진한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제때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 우리 세 분 우리 존경하는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들이 국회가 이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큰
받침돌,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또 같이 함께 주최해 주신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하나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철 교수님 대단히 구체적으로 탄핵 요건 또 등등 절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직접 국회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헌재에서의 여러 절차적 우려점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명성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헌재의 결정에 관한 많은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탄핵 문제가 이제는 국회의원의 역사적 책무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도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렇게 무너지고 헌법 수호의 필요성이 생긴 이 시점에서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로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금의 이런 상황들에서 저희 정치인들이 느끼는 것은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또 깨끗하게 아무런 충돌 없이 헤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받들어야 될 민심의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해 주신 세 분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다 집약이 돼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점은 우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우선 당장 여야가 탄핵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소추 의결서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언제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할 것인지는 정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추 의결서가 제출이 되면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2연속일 내지는 3연속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12월 1일, 2일이 연속으로 본회의가 잡혀 있고 8일, 9일 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12월 1일, 2일을 목표로 둘 수도 있고 또 8일, 9일을 목표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 날짜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새누리당 의사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 지도부에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잡혀진 12월 1, 2, 8, 9, 1일 이외에 별도의 연 이틀에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송두환 전 재판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진사퇴가 현재로서는 무망하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현재 무망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에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청와대의 반응들을 종합하신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특히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과연 대통령 앞에서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하야 됩니다. 하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신이 그래도 가장 애국하는 길입니다 라고 직언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의 생생한 민심을 전달하는 소리, 예를 들면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탄핵에 관한 절차들은 저희가 국회에서 또 준비하고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정확한 민심과 이 직언을 하는 그런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급하게 마련한 토론회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대단히 의미 있고 저희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영수회담 말씀하셔서 제 생각도 잠깐 토론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전에 이제 저희 당 내에 영수회담 얘기가 있었을 때도 의총에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야권 공조 또는 더 크게는 국회 연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뢰를 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최후 통첩성의 영수회담이 되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면 최소한 탄핵에 대한 어떤 재반 여건을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통첩 차원에서 혹시라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뭐 첫 번째 거는 여야 영수회담이니까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탄핵에 대한 최소한 탄핵에 대한 재반 여건을 다 마련하고 발의자나 이런 숫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서 마지막 기회라는 측면에서 혹시 한다면 그것은 뭐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다면 그건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늦게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민병두 의원님 또 오재세 의원님 이훈 의원님 최경화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네, 토론 예 네, 민병두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네. 네,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갔다 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어떤 국민이 정말 잘 됐다. 일본에 정상회담 가면 차제 입국 금지 시키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 62일 만에 판결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일 가까이 소요됐던 게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파멸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뭐냐. 그래서 적시한 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논리를 만드는데 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고 실제로 안희정 대통령을 대신한 안희정 그다음에 국회를 대신한 김기춘 요 변론은 한 번 있었고 실제로 그 소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이 기준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거역할 수 없는 판례, 확고한 판례가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거든요. 물론 범죄의 양은 그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딱 시인을 했죠. 내가 그런 발언한 건 맞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냐 갖고 다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범죄 자체에 갖고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선 제가 요런 이것이 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확고한 판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 김종대 전 재판관님은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끝날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하시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검찰,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소장이나 재판자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요. 네,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구청조사는 90일 동안이 하세월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검찰에 만약에 공소장을 갖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부 이게 지금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김종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권한정지는 당연히 되는데 사임은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피소추인이 그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잖아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그러면 국회법을 갖다 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탄핵안 발의를 할 때 그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위를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람이 그만둔 이유로 그래 그렇게 볼 때는 탄핵운동과 사임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갖다 개정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오늘 우리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주도를 해갖고 실제로 법안을 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헌법 탄핵 같은 거 할 때 그것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일반 인사에 관한 것처럼 무기명 투표하는 것보다 더 큰 권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한 주장을 했는데 그 판단 어떻게 보신지요. 그 다음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승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입국을 금지시켰는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것이 내란죄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 확고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란죄는 뭐냐면 헌법 국토를 침탈한 경우도 있지만. 국권을 분란시킨 경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내란죄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헌법에 정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신분 보장 뭐 그다음에 등등 뭐 이루 나열할 수 없는 직접민주 대의제 민주주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죄로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도한 변호사님한테 네 지정은 안 하셨고요. 조정을 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면 네,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다 기억하실런지 네 그럼 먼저 김종철 교수님 네, 제가 몇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 의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발표집에 제가 그 조문을 인용을 해두는데 각주 이번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대. 이 단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송부할 수 없다. 이런 해석론을 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번 탄핵 사건처럼 의사가 있는 그런 부당하게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할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헌법 보장된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면 이 법을 이제 축소 해석해서 주는 충분히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판단하거나 검찰 특검이 만일 대상이라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 법 자체가 그 조문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간과 관련되어져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우리 민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은 핵심적인 어떤 위반 사안과 관련되어져서 사실 판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논란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리 정립에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범죄 구성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여러 기타 등등을 보면 그 절차가 그렇게 단순화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탄핵 소유가 소추 사유의 헌법 위반 부분은 저는 지금 의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비소추인의 어떤 변론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충분히 지연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여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절차 부분 등이어서 또 역시 불가능은 없지만 역시 반론에 의한 이게 일종의 부진정 소급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법률 개정 논의가 있어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고 현정 사실은 우리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중대한 어떤 사유들에 관한 부분이어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헌법상 헌법 보장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소고입법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등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 일정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고요. 다음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권력분리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반하는 그런 법률의 경우에도 헌정지 소와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법리들이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만약 국회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회의 어떤 자율권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김영특법부터 우리가 너무 이제 법실중재주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그 법을 기본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하다면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역시 반대로 그에 대한 어떤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란죄 부분은 더 이제 난제를 제기를 하시는 것인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간단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측면을 고려할 때 조금은 그 역시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 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국가원수가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입국 금지를 하는 그런 희대의 사례를 대한민국이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보충적으로 또 송도안 재판관님 말씀 잠깐 해주시고 또 최명선 변호사님. 예.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저 토론하시는 장면을 한번 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태에 관해서 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 답변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질문을 여러 가지 하신 중에 우선 탄핵 심판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포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헌재에서 필요한 기간은 제가 나눠보니까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각 재판관, 물론 연구관도 이제 포함해서 검토 숙려 기간이 있고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검토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2004년도에 탄핵사건 결정에서 1응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또 지금 사건도 거의 한 달째 언론 보도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조금씩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조금 더 증거가 보강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 숙려 기간은 재판관들이 정말 의지와 열의 그리고 정확한 사태의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특히 답변서 제출 기간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구두 공개 변론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런 점은 참으로 그 헌재가 의지 여하에 불구하고 실은 그 신축 여지가 그래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두 달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관해서는 뭐 저 지금 그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국헌 문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종의 뭐 헌법재판소가 본래 정치적 사법기관이니까 정치적 판단을 뭐 당연히 하도록 뭐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란죄의 성분은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구성요건을 굉장히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유추해서 확장해서 금지되고 이런 원칙을 지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 또는 문학적 표현 여러 가지로는 정말 내란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형사 재판의 법정에서 내란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법 134조 소추의결서 송달된 뒤에는 비소추자의 사직원 접수도 안 되고 해임도 안 된다는 그 조항 저도 사실 이걸 읽으면서요 아 이게 문제될 소지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종철 교수님 발제시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 이 부분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까지는 또 아니지 않나 이게 보면 임명권자는 이 경우 임명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 경우 그 임명권자가 따로 있고 피소추자가 따로 있을 때 사직원 접수하는 방법으로 탄핵 절차의 진행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해임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항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 경우에 딱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문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그 김 교수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탄핵 소추를 했다가 그걸 철회 취소
하는 것은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그 아까 단계적 퇴진론에 정한 바대로 어떤 정말 협의, 조정, 절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그 프로그램이 시간표, 일정표가 쫙 짜여지고 그걸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퇴하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탄핵 소추를 취하하고 하는 방식이 적어도 저는 가능은 하다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란죄는 당연히 안 되는 게 제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란 개념에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문제인데 사실 이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존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통해서 기준은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실관계 확정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검찰 공소장만 나온 단계고 대통령 조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그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소추안 발의할 때 이제 그 범죄를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 한 몇 개만 딱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타 뭐 의혹 제기된 것들까지 다 사실상 고려를 해서 판단할 거니까 국회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거 몇 개만 가지고 뭐 가는 게 뭐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의원님, 네, 최경환 의원님. 네. 예, 여러 고민되는 지점들 또 의문나는 지점들을 많이 좀 해소해 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의결 심판입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분위기 보니까 200명은 될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심판 문제인데 민병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2시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아까 김종대 재판관님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3월 13일 그 하고 나서 7명이 남잖아요. 7명이 남는데 한 분만 참여를 안 하고 아니 사표를 내버린다랄지 그 심의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표를 내버린다랄지 해버리면 탄핵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구성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임명 과정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선택을 나는 심리에 참여 안 했다는 면피를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의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쭉 토론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결국은 재판관들의 양심 애국심 그리고 국민 여론과 민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얼마나 불안한가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최명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에 있어서의 효과와 실익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하반기 되면 탄핵 효과가 실익이 뭐가 있겠냐 인기 채워버리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내년 하반기 와서는 그렇게 뭐 파면할 필요가 없어진 실익이 없어진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이 20-30%가 지지 여론이 높아가면은 탄핵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5%인데 이게 정치적 여론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것이고 5%째가 한 달째 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개월, 6개월 유지한다는 보장. 그렇다면은 그 말은 촛불 민심들이 촛불 부대가 매주 토요일 날 100만 원 아니더라도 적어도 5-60만 원은 광화문 광장에 하는 동력들이 5-6개월 동안 유지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그런 여론과 민심들이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압력으로 넣을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고 참 좀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우리 발제자분들한테 뭐 질문하신 건가요? 네, 혹시 말씀, 예. 김정철 교수님? 예, 우리 최원님은 이제 그 임기가 다 되시는 분들이 당년 공석이 될 것을 예정을 하시는데 제 개인 소견은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공석이 안 되게 그 소장 임명 절차하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탄핵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의 공석이라는 것은 나머지 그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는 표로 간주되어지게 되거든요. 모두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명의 그 그러니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지금 현재도 탄핵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누구다 국민들 이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 마음적으로 탄핵을 한 신임을 그 버린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는데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탄핵 절차와 병행해서 현재 재판관, 재판소장의 어떤 결론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도한 재판관님. 지금 말씀은 하시는 부분이 마침 헌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몇 년 지나서 사실 제가 뭐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에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을 하신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사유로 그 자리를 한 거의 한 150일, 60일 1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이상이었나요? 그 공석으로 비워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다가 아마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한 게 그러면 아마 한 160일 며칠 정도였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그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일종의 헌정 훼손이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판관들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말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가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될지 하는 것은 정말 참 염려가 됩니다만 어느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한 개 또는 두 개 장기간 공석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탄핵 이 소추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장이 되는지 재판관이 되는지 이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또 좌우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참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옵니다만 결국 그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거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 헌재에 있으면서 때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쏟아들어져 올 때마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그 정치력의 발휘로 합리적으로 잘 해결돼서 헌재로 안 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같이 심리하고 평의했던 그런 여러 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개별 국회의원들 전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적금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막연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좀 유감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공석이 된 이제 될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지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권자여서 여기도 국회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고요. 3월에 그만둘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예, 대법원장이 지명권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거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명을 하든지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두 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기간 재판관이 공석일 경우에 이게 뭐 헌법 질서에 반하는 그런 사태라는 취지로 판시는 한 적이 있지만 이 상당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그 기간 뭐 네 뭐 아마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아마 7명인 상태에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네.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네. 뭐, 그런 만큼 또 국회의 역할이,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정말 사명감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 친한 분들 다 또 사방에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설득하고 다시 또 되새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선택지가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 넘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오늘 아직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박병석 회장님 네 따로 말씀 안 계시고요. 그러면 오재세 의원님 글쎄 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다는 사태는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이 시험대에 오른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정말 대통령이 이런 그 탄핵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할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명백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대통령의 그 엄청난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을 밝혀낸
이제까지 그 언론의 그 역할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찾아내서 밝혀냈기 때문에 국민이 알게 됐던 거고, 또 이제 국민이 아는 거에 대해서 또 그동안 검찰이라는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많이 휘둘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이라는 자기를 임명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 거의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대통령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대한민국의 또 언론이 이것을 밝혀냈고, 또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까지 해왔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국회라는 기관과 헌재라는 두 기관이 대한민국의 또 중요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될 두 기관이 이제 지금 이 숙제를 안고 있는 건데, 국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지금 전부 다 합쳐서 171석이고 여당이 대통령과 같은 소속에 있는 여당이 최소 29석, 전체 129석 중에서 29석 이상의 그런 찬성표가 돼야만 이것이 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국회와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당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 국민과 언론과 검찰이 이 밝혀낸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을 하지 않을 때는 여당이 이제 국민들의 시험에서 심판을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29석이 아니라 적어도 129석 중에 상당한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여당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당이 이 진실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회와 국민이 이렇게 가결을 시켰는데, 이거를 헌재에서 이걸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저는 헌재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대에 오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과 역사와 진실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이것을 이 심판을 회피하거나 이 심판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헌재는 저는 상상할 수 없다. 대통령과 언론과 그리고 검찰과 국회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의 헌재에 왔는데 헌재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헌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제를 안고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주 중대한 이제 가장 중대한 국회 소추와 의결이라는 그 문턱에 와 있는데, 이 문턱을 넘으면 그 다음 문턱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걸 뭐 헌재에서 인원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또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또 촛불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때는 뭐 3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의원님 말씀이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또 불안을 또 해소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불안을 해소해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발제하신 분도 혹시 저 말씀에 대해서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실은 저희들이 오늘 이 탄핵에 관한 당위론 그리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부수된 여러 가지 또 염려, 우려, 현실적인 뭐 문제점들 이런 거 하다가 막바지에 그 논의 말미에 주로
염려와 우려로 끝나는 게 사실 조금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희망대로 오재세 의원님께서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저 말하자면 아주 의욕적인 그런 청사진을 딱 밝혀주셔서 전 아주 거기에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비록 어려운 점이 불쑥불쑥 그 솟아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면 저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뭐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늦게까지 뭐 기자님들이나 또 여기 플로어에 아직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질문이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계시면, 예, 간단하게 본인 말씀해 주시고, 예, 누구신지 성함이랑, 예,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국민의당 부대변인 맡고 있는 황인지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탄핵을 넘어서 어떤 퇴임 후라든지 아니면 탄핵 결정 이후에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당연히 무리화된다라는 그런 법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어떤 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범죄에 대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뇌물죄 위반이라든지 또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 등등 그런 헌재 결정문에 그런 것이 가부가 언급이 됐을 때 그 후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 1심 재판뿐만이 아니라 2심 나아가서 대법원까지 어떤 헌재의 그런 결정문의 어떤 기속력이 우리 헌법 구조상 미치는 건지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결정이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분께 그 말씀을 꼭 여쭤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교수님.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소송 절차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를 구속할 수는 없는 게 법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황적으로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때 참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그 민주평화포럼이라는 모임의 정책위원장 허상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해준 이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촛불에 나오는 그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불확실성, 앞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불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예, 검찰이 일단은 그 어떤 범죄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범죄자를 그냥 둔다면 그건 뭐 국회의 헌법기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니까 뭐 소소한 어떤 그런 권력욕이나 무슨 대선의 파워게임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성실하게 그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복무하는 것이 그 유권자들 또 주권자들의 요구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재세 의원님이나 또 이현주 의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소소한 그런 난관 뭐 장애물 뭐 돌풍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역시 헌재가 어떻게 하더라도 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어떤 제가 표현하기로 어떤 준법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 우려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말 그대로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인데 그것도 아주 대위기 상황인데 현재 뭐 한두 명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뭐 일곱 명이 해서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또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하고 지금 하여튼 그 탄핵 소추 그렇게 해서 그 범죄자를 그 심판대에 끌어내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선 국면에서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바람이다.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뼈아프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네, 저 작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헌재 소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합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김종철 교수님. 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 개인 소견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판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 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그 결혼 자체가 헌정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경우 물론 그 헌재 소장의 경우는 또 대통령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책임 총리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소장 후보를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물론 그 대통령 단독 지명 몫이지만 동의권에 기초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임명권을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 도덕상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화국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실정법에서 재판 규범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치 도덕적인 민주공화국 원리 자체에 의한 국민적 신임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어서 권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헌정 속에서 최대한의 합리적인 어떤 틀 속에서 그것이 행사되어지는 것은 대통령 지명권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권한대행도 그런 절차 하에서 임명해서 헌재의 결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헌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부연을 드리면 뭐 헌재 소장이 임명된다는 전제하생 그런데 아마도 그 대통령에 의한 뭐 헌법재판관이나 헌재 소장 자체 임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현재 있는 재판관 중에서 이제 그 헌재 규칙에 따라서 이제 고리로 봐서 그 차순희 재판관이 이제 재판소장 역할을 대행하게 될 겁니다. 예. 대행의 경우에도 재판관이들의 결혼은 계속 생기게 되는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소장 역할은 대행은 가능한데 그거는 행정적인 역할이고 결혼이 재판은 네. 결혼이 네, 또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방금 그 얘기 들으면서 권한대행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제 그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아주 마땅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의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이미 어쨌든 정치적 해결은 좀 물 건너간 듯한 느낌인데요. 이것을 이 권한대행이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권한정지가 된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하에서 그래도 우리는 절차 밟을 건 밟고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좀 뭔가 이렇게 탄핵 추진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택지인 탄핵을 추진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그래야 국민들도 우리를 보면서 힘을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권한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국회가 추천을 합의해서 못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갈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 탄핵소추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좋은 안이라든가 뭐 제안 같은 거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께서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선생들이나 변호사들한테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죠. 네. 사실은 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답을 하는 형태입니다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 동일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방안 1, 2, 3을 생각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아직은 모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셈법이 뭐 복잡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점차 외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총리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전 뭐 그야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이루어질지 그냥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 외길로 거의 들어서고 있지 않나. 같은 염려를 합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예, 하여튼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법 탄핵 추진 이런 것들을 뭐 개개의 의원들이야 300분의 1이긴 하지만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철 교수님 또 송두환 전 재판관님 또 우리 최명성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